2012년 5월 27일 미국 시간으론 2012년 5월 26일 오후 1시 55분 미국 마이애미에서 흑인 좀비가 도시에 나타나 백인 남성의 얼굴 살을 모조리 뜯어먹고 코도 뜯어먹고 두 눈알까지 파먹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경찰이 출동해서 흑인 좀비에게 총을 겨누며 경고했지만 말을 안 듣고 계속 살을 파먹자 경찰은 흑인 좀비의 다리를 총으로 쐈다. 한 발. 하지만 흑인 좀비는 잠시 비틀거리더니 오히려 괴물처럼 괴성을 지르며 경찰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릉댔다. 그리고 얼굴 살을 뜯어먹는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할 수 없이 흑인 좀비를 네 번도 총으로 쏴 흑인 좀비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이 출동해 흑인 좀비를 향해 경고하고 사격해 그리고 사살하게 되기까지 모든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되어졌다. 경찰은 초기엔 이 사건이 베스솔트란 마약에 의해 흑인 남성이 좀비처럼 된 것일 뿐 좀비 바이러스는 없다는 걸로 사건을 급히 덮으려 했다. 그러나 흑인 남성의 유족들의 항의로 경찰은 결국 부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부검 결과 베스솔트란 마약은 나오지 않았고 정체불명의 알약 몇 달만 소화되지 않은 채 나왔을 뿐이다. 또 유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흑인 남성은 식인 습관이 전혀 없었고 마리화나를 가끔 피우는 것 말곤 마약을 전혀 먹지 않았고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술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흑인 남성의 몸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알약 몇 달은 무엇일까? 그러나 경찰은 거기서 더 이상의 수사를 종료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 마약 몇 달 정도로 사람이 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사건은 영원히 미궁으로 덮였다. 좀비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감염시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무수히 담고 있는 성경이 이에 대해 뭔가 예언하는 게 있지 않을까. 구약 성경 스파냐서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언서이다. 미래 인류가 하나님에게 끔찍한 심판을 받아 온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바로 이 성경 스파냐서에 좀비에 대한 예언이 적혀있다. 성경에 예언된 좀비 구절. 이미 구약 성경 스파냐서엔 좀비가 예언되어 있다. 살이 썩어 부패해서 살이 티끌처럼 뚝뚝 떨어지고 피가 썩은 쓰레기 마냥 쏟아지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눈먼 사람들처럼 걷는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을 가져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용사는 비통하게 부르짖고 황폐, 황량, 고난, 고통이 닥쳐오고 전 세계가 어둡고 침침하게 되고 구름과 짙은 흑암만 가득하게 된다. 타워에선 경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도시는 방벽으로 봉쇄되어 버린다. 은이나 금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수밖에 없어서 그 온 땅을 불을 떨어뜨려서 모조리 신속히 제거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구약 성경 스파냐서 1장 14절부터 1장 18절까지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벽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여기서 망대는 영어로 보면 타워라고 돼 있다. 그리고 경고는 알람이라고 돼 있고 나팔은 트럼펫. 뭐 옛날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나팔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사이렌 소리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바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1장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임이라.
네.